울산시가 5급 이상 공무원 195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윤구 시민소통협력과장이 3급으로 승진해 울주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기는 등 55명이 승진했고, 김성태 해양한만 수산과장을 비서실장으로, 신민영 혁신산업국장과 서석광 울주군 부군수를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각각 발령했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7기 4년차를 맞아 능력, 균형, 안정에 주안점을 뒀으며 특히 코로나 대응에 기여한 공직자를 우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